안녕하세요. 이번에 봄맞이 귀여운 템들을 몇 가지 사가지고 한번 언박싱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요 젤리캣 키링을 구입했어요. 요즘 안 그래도 가방에 키링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젤리캣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원래 인터넷에 공식 판매처가 있는데 거기는 계속 다 품절이어가지고 저는 크림에서 저는 여기 크림에서 구매했습니다. 분홍색 있고 베이지색도 있고 그런데 저는 베이지색이 더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베이지색으로 구매했어요. 여기 귀여운 참도 달려있어요. 이게 제가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에도 판매처가 있던데 후기 같은 거 찾아보니까 약간 퀄리티가 뭐 작아 같다? 이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 정품이 있고 가품이 있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후기 좋은 데서 사고 싶어가지고 저는 여기 크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거 되게 잘 보관해놔야지 처음에 배송 왔을 때부터 노랑이가 계속 이거를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가방에다 걸고 방에다가 막 놓으면은 노랑이가 얘를 가만 냅두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것도 그 박스부터 뜯는 언박싱 하고 싶었는데 택배가 무슨 상자가 진짜 엄청 큰 거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상자는 호다닥 정리해버리고 요 아이는 귀여워. 이렇게 달면 너무 귀엽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 엄청 귀엽다. 베이지 색깔이 진짜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너무 잘 산 것 같아. 이렇게 젤리캣 키링입니다. 그 다음 아이템은 이거 장바구니를 하나 구매했거든요. 요즘 집에서 이것저것 해먹다 보니까 혼자 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봐올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유성봉투를 구매하니까 그게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가방에다가 쏙 넣고 다닐 수 있는 얇은 장바구니를 하나 구매했습니다.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막 많이 사고 이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일 조그만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. 이렇게 생긴 장바구니를 하나 구매했어요. 너무 귀여운데? 이런 느낌으로 평소에는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장 봤을 때 딱 꺼내가지고 들 수 있게 이런 장바구니를 하나 구입해봤습니다. 접는 거를 아까처럼 접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접어볼게요. 똥손도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.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생긴 장바구니. 그림이 되게 많아가지고 고민했는데 요 캐릭터로 사길 잘한 것 같아. 너무 귀여워. 오! 완벽하게 접어졌어요. 어, 두 번 하니까 더 쉽네. 마지막은 W 컨셉에서 산 건데 CN 패딩백을 한번 구매해봤거든요. 유행이 된 지 한참 지난 거긴 한데 그때부터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구매를 했습니다. 짜잔! 예쁘다! 저는 흰 색깔, 화이트 색상 구매했고요.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이렇게 토트백 형식이 아니고 크로스로 멜 수 있는 요 끈 긴 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 좀 찾아보다가 저는 그냥 요 토트백이 더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구매했어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크로스로 매는 거는 실물로 본 거는 아니긴 한데 후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봤을 때 약간 크기가 애매하게 큰 느낌이라 근데 걔는 이렇게 끈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크로스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옆으로도 멜 수 있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토트가 더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토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색상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일단 저는 크림이 더 이것저것 코디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했어요. 여기에다가 이건 좀 안 되나?
귀여워.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패딩백인데도 소재가 그 면 느낌이거든요. 약간 코튼 소재 느낌? 그래가지고 막 봄이나 여름에도 이거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엄청 가볍고 만약에 색상이 좀 네이비거나 블랙이거나 이랬으면은 더워지면은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화이트 색상이어가지고 더워져도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귀엽다. 수납도 안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아 근데 여기 뭐 포켓으로 수납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요 연두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어? 너무 잘 산 것 같아요. 수납은 뭐 엄청 많이 될 것 같이 생겼어요. 수납해도 뭐 엄청 많이 널널하더라고. 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다 들어갈 것 같고 계속 살까 말까 하다가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아주 소소한 지름이었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